어떤 고민들을 할까요? 자, 첫 번째. 이 회의성. 준비 기간이 일단은 달라요. 3년이 넘었습니다. 야, 이 친구는 잘하겠네, 그러면. 네, 아일랜드에 들어와 처음 하는 합숙 생활을 하며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를 돕는 상황이 생기고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 이런 걸 고민한다고? 대박이다. 과연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될 친구네, 크게 될 친구야. 되게 생각이 있는 친구네요.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것 같고. 네. 글쎄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마음속에 리더십이 그렇죠. 있는 친구라고 있는 네, 네.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엉덩이를 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 못했어요, 사실은. 참 리더지. 내가 이때까지 본 리더 중에 형이 짱이야. 고맙다. 사실 리더들한테 뭐 별다른 베네핏은 없는데 책임만 엄청 있거든. 사실 맞아요. 정말 엄청 너무 힘든. 예, 예. 그래서 팀원들이 맞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맞습니다. 멤버들이 좀 도와줘야 돼서 네.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두를 다 좋게 만들려고 하면 괴로운 건 본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좋은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떨쳐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대니엘. 대니엘. 와, 중학교 3학년이에요. 다니엘이 팀 내 막내 아닌가요? 정국이 처음 연습생 시작했을 때가 15살이에요. 자, 아이돌 연습생을 준비하면서 노래에도 관심이 많지만 랩을 좋아해서 랩 연습을 혼자서 해보기도 한대요. 제가 사실 랩에 관심이 좀 많아요. 조차 많은 돈 없을 수 있어. 하지만 난 널 아낄 수 있고 또 소중히 다룰 수 있어. 그래서 비트박스도 해보고 자장랩도 만들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해서 랩 실력을 늘리고 싶습니다. 나도 멋진 랩을 하고 싶다. 힙해지고 싶다. 아니, 일단 힙해지고 싶다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힙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힙을 말하는 순간 더 이상 힙이 아니에요. 뭐 멋있어지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은데 많이 써봐야지 뭐. 그렇지. 뭐 이 기준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습생 때 하루에 벌써 16마디 하나씩은 썼었으니까. 와, 진짜. 근데 되게 의외네요. 난 다니엘이 이런 친구인지 몰랐는데. 애청자잖아. 저는 다 봅니다.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알고 뭐 어떤 담당인지도 알고. 우와! 네, 니키라는 친구 16살입니다. 와. 굉장히 춤을 잘 추는 친구예요. 예! 와, 저 다 아신다. 고민이 뭔가요, 혹시? 나이가 어린데 먹는 거에 비해 살이 안 쪄요. 그러다 보니 키도 작고 몸도 말랐습니다. 뭔가 다른 형아들처럼 어깨도 넓고 탄탄한 근육을 얻고 싶다. 근데 이거 좀 자라야 돼요. 이게 좀 나이가 지나야. 우리 니키 군은 너무 어려서 그래요. 그렇지. 네. 와, 대박이다, 진짜. 자, 그다음 K라는 친구입니다. K. 아일랜드에 너무 잘생긴 친구들이 많아서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도 충분히 너무 잘생겼는데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에이, 왜? 감사합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데뷔를 했거든요. 저도, 형, 저도요. 날 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잘생겼는데 왜 고민을 해? 아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자, 여기서 저희가 또 전파를 시켜야 됩니다. Love myself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런 친구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잘생긴 거를 알고 꾸미는 순간 완전히 멋있어진다. 네, 진짜. 근데 이게 이제 자신의 매력을 알고 자신의 매력으로 이제 잘생긴 거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형 잘생기고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자신을 꾸밀 때는 자기의 분위기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생겼는데? 보다는 되게 매력 있게 생겼다 하는 게 더 시선가요. 넌 잘생기고 매력까지 있잖아. 서운해. 아니, 널 말한 거예요, 널. 널 말한 거야? 너는 안 잘생겼고 매력 있대요. 그래서 매력 있나 소리 돌렸네. 역시 매력적인 달라요. 와, 저 친구가 한 번 더 매기네. 아니야. 자, 다음 친구 아시죠? 네네. 타키. 제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네. 자, 부모님 보고 싶고 특히 건강이 안 좋은 여동생 걱정이 큽니다. 아일랜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데뷔에 집중해야 하는데. 아이고. 저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셨던 적이 처음이니까 솔직히 매일 보고 싶은데. 전철 형. 어? 집까지 몇 분 걸려요? 1시간 안 걸려.
학기 집 가고 싶어? 조금 보고 싶어. 특히 떨어져 보고 속상하고 있을 때나 슬플 때나 그냥 만나고 싶어요. 아야 너도? 응. 야 너도? 다시 우리 인생기다네. 응. 올해 2단과 行きました. 어? 그거? 요 같다네, 저희가 네. 응. 泣かないでよ. 離れてるのは離れてるけど慣れてきたけど、やっぱりほらお母さんだからあたしもやっぱりごめんね。いっぱいね、そばにいたい時もある。慣れてきたけど離れてるのは。あ、泣かないでよ。 제가 이렇게 아일랜드 다시 와서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 아닌데 이런 그리움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저희들도 좀 어린 나이에 올라봤는데 너무 이해하지. 우린 지금도 이제 1년에 부모님 뵈도 뭐 두세 번이 네, 네. 많이 보는 거니까 너무 이해는 합니다. 그 이게 제가 데뷔 직전인가? 한 6개월 전에 제가 한번 뛰쳐나갔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때 처음 보자마자 저를 2시간 반 동안 설득하면서 너 다시 가야 된다고. 너 여기서 내가 본 너는 거기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돌아오면 너 평생 아버지 원망한다고.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근데 이거는 그리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워하는 순간에 빨리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예요. 힘들겠다. 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키 씨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가족들이. 자, 건우 군입니다. 건우 군. 자, 무쌍인 저는 위를 봐야 할 때 이마에 주름이 가지 않고 눈으로만 위를 보는 것이 힘듭니다. 네, 어떻게 하면 위쪽을 볼 때 주름이 가지 않게 볼 수 있을까요? 야, 이거는 뭐 나 이해가 안 가. 무슨 소리야? 노려볼 때 이제 주름이 안 생기길 원하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이게 저 뭔지 알아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이마 안 까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저는 약간 속상인데 거의 무쌍이라 힘 주려고 치켜 때문에 이제 여기 주름이 생기면 이마로 아. 이마로 눈을 뜨게 되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주름이 가니까. 아니 위에 뭐가 있지? 나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근데 이거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만으로 눈을 뜨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쉽지 맞아요. 않아요. 근데 아직도 잘 안 돼요. 아, 근데 저는 저 웃으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무쌍이거든요, 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그 주름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실 그게 제일 편해. 네. 나도 지금 별로 신경 안 써. 네, 다음 친구입니다. 제이 씨. 이 친구의 고민은 흑역사가 생긴다면 극복하는 방법과 원망, 분노, 수치심. 아, 이거 또 흑역사 만들면 안 되는데. 흑역사를 남기지 않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아, 그런 건 없다. 야, 그런 건 없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런 질문 한 것도 흑역사일걸요? 이게 흑역사야, 이게. 아, 아니, 왜냐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미래의 내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귀엽다, 근데. 귀엽네요, 제이군. 네. 이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흑역사를 즐겨야 돼요. 아, 오. 즐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진영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즐기는 게 짱이야, 즐기는 게 짱이야. 당신의 흑역사 이미 시작됐습니다. 파이팅! 자, 그다음. 김선우 씨.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지만 남들에게는 아픈 모습보다는 더 밝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여전합니다. 제가 사실 밝아 보이지만 체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우리 엄마, 힘들면 쉬어야지.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어렸을 때에도 몸이 좀 약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큰 수술까지 받아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체력이 좀 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일랜드 애청자로서 선우군이 이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네요. 굉장히 밝고 또 명쾌한 친구거든요. 예. 카메라 앞에서 끼도 많고. 예. 아 근데 체력이 걱정이다.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잘 챙겨 먹는 게. 아 그치.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국밥집을 가서. 아 너 1일 1국밥 했냐? 네, 원데이 원국밥을 시전했습니다. 아... 사실 본인 몸은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치.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예. 굉장히 저에 대해서 뭔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빈이라는 친구고 23살입니다. 한빈이요. 아일랜드에 와서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 테스트 때 좋은 파트를 선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 있게 됩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는 댄스팀 리더로 활동했고 일기도 있어서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 실력자 친구들이 많아서 아웃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열심히 연습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한빈이는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틀리는. 조금 불안해요. 한빈. 지금 미래 많이 생각하면 너무 걱정해요. 자신감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일랜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때 그냥 좀 달려들고 뭐라도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무언가를 찾고 그걸 알게 되면 자신감도 붙을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한빈 씨에게 되게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답이. 근데 이게 정말 저희가 겪었던 느끼고 겪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빈 친구는. 한빈 씨 화이팅! 화이팅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